안녕하세요. 이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차 한 잔의 북토크 시간인데요.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허먼지란 무엇인가라는 최근 서점가의 핫한 책으로 올라온 책입니다. 오늘은 이 허먼지란 무엇인가를 쓰신 작가님 한디디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사실은 선생님 그 작가 소개를 보면서 좀 흥미로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작가 소개가 좀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문학 소녀인 줄 착각하고 국어국문학과에 진학했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시고 명문대학이죠. 런던에 있는 정치경제스쿨에서 또 박사학위를 지리학으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 가면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현재 불안정 노동자, 현장 연구자, 무산자, 커머너 여러 가지 이렇게 정을 하고 계세요. 근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본인을 이렇게 정의하신 어떤 뭐라 그럴까 어떤 의도라든지 그런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제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의도라기보다 저를 이제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름이 좀 이상하죠. 한디디. 네네. 네, 이제 당연히 본명은 아니고 대학교 졸업하고 저는 이제 교사로 좀 오래 일을 했는데요. 네. 그 기간에 인터넷에서 사용하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인터넷을 그쵸. 막 시작하고 네네. 여러 가지 이제 동호회 같은 걸 인터넷에서 하던 시기인데 그 당시에 이제 저랑 굉장히 친한 친구들, 지금도까지도 친한 친구들을 그 인터넷 공간에서 만났는데 그때 저희가 인터넷 공간에서 뿐만 아니라 바깥에서 만날 때도 서로를 닉네임으로 부르고 지금까지도 서로 이름을 모르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그때 그게 조금 의미가 있었던 게 한국어가 되게 위계가 심한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공간에서처럼 그냥 닉네임을 부르고 서로 뭐 누가 어디서 뭐 하는지 나이가 뭔지 묻지 않고 그런 거랑 상관없이 다 평등한 말하기를 하자는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했던 일종의 실험 같은 거였어요.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아 그때 우리가 이름으로 일종의 커머닝을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의미를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부터 쓰던 이름을 저는 계속 쓰고 있고 사실은 그때 만난 친구들은 지금도 이제 이 이름으로 서로 부르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예, 이 얘기는 결국은 교사 활동을 하면서 약간 다른 사회활동 같은 거를 계속 참여를 해왔다는 거기도 한데 이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는 98년도에 졸업을 했는데 그때가 한국 사회에서 IMF라는 굉장히 큰 예, 경제적인 이제 그 위기가 닥쳤던 때잖아요. 뭐 전 그때 농담으로는 나는 소녀 과장이야 뭐 이런 말 하기도 했는데 경제활동을 했어야 됐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내다가 12년 일을 하고 빚을 딱 털었어요. 아... 네, 12년간 일을 하고 나니까 약간 자기가 뭐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당장 생활비를 스스로 안 벌어도 되는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근데 그 사이에 그 책에도 나오는 빈집이라든지 이런 실험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저는 그 친구들이 그걸 하는 게 계속 되게 부러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같이 놀다가도 출근을 해야 되니까 돌아가야 되고 뭐 이런데 나도 여기에 이렇게 백수로 살아보고 싶다 이런 욕망이 계속 있었던 거죠. 네.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던 게 지금 생각해보면은 대책 없는 생각이었는데 장학금을 받아서 유학을 가서 필드워크를 거기서 하자 이런 되게 거대한 좀 복잡한 예. 생각을 하셨네요. 그리고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네. 이 모든 게 사실은 놀아보겠다는 이유로 유학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막상 가서는 진짜 고생을 했죠. 그러니까 영어도 못하고 막 생각보다 공부하는 게 쉽지도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필드워크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현장 연구가 되게 재밌어서 아 이거를 좀 더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임금 노동을 하지 않고 좀 재밌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한국 말고도 여기저기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 연구를 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박사과정을 갔고 그러다 보니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그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에서 이제 박사과정을 받았는데 끝나고 돌아왔더니 굉장히 가방끈이 긴 백수가 돼 있더라고요. 네. 선생님 그러면은 그 디디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요? 아 그것도 제가 본명이 한경애인데 어렸을 때부터 제 이름에 한자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존경 경애 사랑해.
무슨 사람 이름에 이렇게 무거운 뜻을 넣어놓나. 그러네요. 그러네요. 좀 남의 이름에 이렇게 깊은 뜻을 그쵸. 넣으면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다가 이제 이름을 지으려니까 딴 친구들 같은 경우에 되게 열심히 의미를 넣는데 네. 저는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이름을 넣고 싶었고 모니터에 이제 디디라고 치면 미음 미음 이렇게 돼요. 거의 글자가. 그것도 좀 기호처럼 아무 뜻이 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마음에 들어서. 예. 근데 뭔가 좀 이런 단촐하면서도 소박하면서도 좀 깔끔한 그런 느낌이 선생님하고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 이름을 지을 때만 해도 이제 제가 이렇게 나이 들어서까지 이름을 쓰게 될 줄은 몰랐죠. 네. 제가 이책 앞부분에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이러한 그 커먼즈라는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좀 적혀 있는 부분을 보긴 봤는데요. 석사 때부터 이쪽 연구를 하신 건가요? 사실은 이제 커먼즈라는 개념을 알고 시작한 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졸업하고서 진보 블로그라는 블로그에서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사실 되게 재밌게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약간 사회 운동에 관심이 있지만 막 조직 운동 이런 걸 하고 싶지는 않은 친구들이 진보 블로그에서 각자가 관심 있는 거를 이제 올리면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가를 하면서 여전히 지금 기억이 나는 게 2005년 정도였는데 그때 이제 새만금의 방조제 세워지고 이럴 때 이제 몇몇 친구들이랑 아, 그걸 반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새만금에서 이제 무슨 큰락 페스티벌 같은 게 열렸어요. 근데 그걸 반대를 하면서 우리들이 대항 페스티벌 같은 걸 만들고 이런 걸다 진보 블로그에서 만나서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러셨구나. 그 흐름 속에서 빈집이라는 실험이 이제 진보 블로그에서 마찬가지로 제기가 됐는데 우리가 이제 가능한 한 일을 안 하고 좀 즐겁게 살고 싶다. 근데 그거를 농촌에 가서 하고 싶은 건 아니고 도시에서 하고 싶은데 도시는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려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아무래도 집값이니까 그쵸. 그럼 일단 같이 살아볼까 이런 느낌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그 빈집 해방촌에서 시작할 때부터 같이 하셨던 그렇죠. 저는 건가요? 이제 같이 했다기보다 제 친구들이 그 실험을 시작을 한 거죠. 예, 제 친구들이 이제 그 빈집을 시작을 했고 거기에 그때 한참 빈집이 재밌을 때 거기 살기 시작하면 다들 조금 하던 일들도 다 그만두는 거죠. 다들 막 정말 백수가 돼서 생활비를 줄이고 살려다 보니까 이것저것을 다 DIY로 만들고, 그쵸. 예, 그 안에서 문화적인 실험 같은 것도 엄청 많이 생기고, 소비를 가능한 한안 하고 이제 즐겁게 사는 막 이런 것들을 하는데, 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을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너무 원통하고 분해서, 제가 이제 그래서 유학을 할 때는 그곳에 가서 현장 연구를 하고 싶다. 근데 이제 사실 현장 연구의 개념도 잘 몰랐고 그냥 거기 가서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막상 가서 살기 시작했더니 뭐 재밌기도 하지만 그 안에 힘든 것들도 있고 같이 이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들에 굉장히 복작복작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를 생각을 이제 고민을 하는데 제가 또 이제 못하는 영어로 논문을 쓰려다 보니까 누가 좀 그럴듯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를 이미 표현해 준게 없을까 막 찾고 있는데 그러다가 발견한 단어가 저한테는 커먼즈였어요. 그렇군요. 여러분들도 제가 아까 책 소개했을 때부터 느끼셨겠지만 제목이 커먼즈란 무엇인가입니다. 저는 이렇게 좀 직접적이고 좀 직관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책 제목이 참 좋은데요. 선생님, 제가 좀 무례할 수 있지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커먼즈란 무엇인가요? 커먼즈란 뭔가를 같이 하는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뭔가를 같이 할 때는 그 안에서 뭐가 반드시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감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 기분일 수도 있고 분위기일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제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선생님 것도 그죠. 아니라 그 사이에서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그게 공통의 것? 커먼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뭔가를 모여서 같이 하다 보면 그 만들어지는 것들이 어떻게든 다시 이거를 이제 계속하기 위한 인프라 같은 거를 사람들이 만드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독서 모임을 한다든지 개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뭔가를 같이 하면서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것을 어떻게 잘 조직하기 위한 인프라를 만들고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그 인프라 때문에 다시
더 관계가 만들어지고 이런 어떤 회로 같은 게 생기지 않나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하고, 독서 모임을 하다 보면은 뭐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할수 있는 뭔가 공간을 만들어 볼까? 뭐 이런 맞아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뭐 아니면 소식지를 만들어 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관계가 다시 활성화되는, 그러니까 이제 커먼즈라는 어떤 활동이 어떤 관계를 만들고 또 어떤 공유지를 만들기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확장하는 그 뭐랄까요? 회로 같은 게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전체적으로 저는 커먼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커먼즈라는 개념이 최근 들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사회에 많이 부상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약간 아리까리한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도 책에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무슨 공유지라든지 공유 자원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조금 더 뭔가 그 안에는 제가 볼 때는 어떤 문화라고 해야 될까? 뭔가 좀 다른 그러한 영역들도 같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아까 그 빈집 이야기를 하셨지만, 선생님께서 뭔가 이 책에서 뭐 나온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도 있잖아요. 뭐 난국에 있는 그런 의료 생활 협동조합 이야기도 있고, 뭐 빈집이라든지 빙고라든지 아니면 경의선 공유지 이야기도 하셨는데, 경험의 예를 하나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석사 과정을 하는 동안에 빈집을 봤는데, 이게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박사 과정을 할 때는 비슷한 실험들이 다른 도시에서는 다른 어떤가를, 도시에들도 이제, 이제,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베이징이랑 도쿄에서도 비슷한 실험들이 있는 거를 보고 이제 세 그렇군요. 군데를 비교를 하려고 했었다가, 그러니까 결국은 도쿄하고 서울을 비교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도쿄에서도 되게 비슷한 실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집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능한 한 임노동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시간을 뭐 하루에 정말 우리는 일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걸 그렇게 회사에 자기 시간을 다 보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던 친구들이 빈집을 시작했는데, 한국에서 이제 이 친구들이 사실 뭐 대단한 계획을 갖고 시작한 게 아니었는데, 이제 가능한 한 어떻게 하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고 그 가능한 한 임노동이 아닌 방식으로 관계를 꾸려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커먼즈적인 것들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워낙에 집값이 비싸기도 하고 이러니까 집이라는 게이 친구들한테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고, 이 집을 어떻게 하면은 커먼즈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얘기들을 해나가면서, 그게 지금 책에서 그 소개해드린 빈고라는 금융의 커먼즈로 나아가요. 근데 일본에는 되게 비슷한 실험이 한국보다 조금 일찍 있었고, 그게 이제 비슷하게 이어지는데, 일을 가능한 한 하지 않고 살아보자. 우리는 한가한 시간을 즐기면서 살고 싶다고 생각하고 시작한 실험이 한국이랑은 되게 비슷하게 일을 중심으로 펼쳐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일에 대한 담론을 되게 많이 만들고, 일본 같은 경우에 그막 샐러리맨 사회 이런 걸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런 담론에 대해를 거부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끼리 자율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그러니까 저는 되게 비슷한, 뭐랄까요, 욕망에서 시작한 이 커먼즈의 실험이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가는 게꽤 재밌다고 그 생각을 형태가 했어요. 다르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아마 빈집에 대해서도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리고 이 책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빈집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특히 뭐 서울은 더 심각하고, 우리가 집을 갖는다는 게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프로젝트잖아요. 막 정말 한 20년, 30년 일해도 자기 집을 갖는다는 게 어려운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젊은 친구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같이 공유 공간으로서 집을 좀 다르게 사고해보자라는 그러한 시작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해방촌에 하나의 이제 공간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보증금을 서로 모아서 같이 만들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단순하게 서너 명이 보증금을 모아서 전셋집을 얻는 걸로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전셋집을 얻다 보니까 그뭐이 친구들이 이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보증금을 다 털어도 전셋값이 안 되니까 조금 융자도 받고 이랬거든요. 그럼 융자 받은 돈에 이자도 내야 되고, 그리고 생활비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전세를 어떻게 얻냐면, 예를 들어서 서너 명이 모였을 때
그러니까 나는 보증금이 없어? 그럼 나는 안 내. 근데 보증금이 더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내. 이렇게 해서 같이 살면 보통 보증금을 덜낸 사람이 생활비를 더 낸다거나 이런 게 이제 보통인데 이 친구들은 그렇게 안 하고 보증금을 얼마 냈던 간에 생활비는 다 똑같이 나눠. 똑같이 나눈다. 그러니까 이 보증금이 한국에서 어떤 의미에서 돈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자산이 되고 거기서 이자가 나온다는 개념을 되게 반영하는 건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는 각각의 사람들이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가 마음이 나는 만큼 기여를 하고 하고, 필요에 그리고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가는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이 친구들이 이 집을 뭐라고 지을 이 실험을 이집 이름을 뭐라고 붙일까를 집들이를 할때 결정을 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집들이에 갔었는데 집들이가 2박 3일 동안 엄청나게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진행이 됐는데 이제 몇 가지 후보가 있었는데 빈집으로 결정이 된 이유는 이 집은 비어 있는 집이기 때문에 아무나 올수 있다. 비어 있으니까 언제나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집은 손님 빈자, 손님들의 집이다. 아, 이렇게 그러니까 손님 빈자군요. 아무도 주인이 없기 때문에 손님들이, 그리고 다들 평등한 관계인 거죠. 이 집은 주인이 없는 집이기 때문에 평등하게 그 안에서 같이 의논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난할 빈자. 우리는 가난뱅이,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가난뱅이의 삶을 살겠다. 근데 이 가난뱅이라는 건 사실 가급적 소비하지 않고 생산자로서, 문화의 생산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거기서 만들고 이런 것들을 초창기에는 굉장히 잘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집한 채인데, 그게 실제로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포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오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도 못 오는 상태가 될 때, 이 친구들은 자기들이 처음에 시작한 어떤 그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공간이 모자란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 그러면은 조금 더 어떻게 새로 집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까라는 방식으로 모색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해방촌이라는 공간에 실제로 집들이 계속 많이 생기고,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고 하면서 이런 실험들이 늘어났고, 그 와중에 뭐 일도 가능하면 우리가 재밌는 걸 하면서 생활비를 좀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분으로, 무슨 협동조합 카페 같은 걸두 번에 걸쳐서 하게 되고, 이제 제일 또 문제는 예를 들어 한 집에 사는데 몇 명이 같이 있는데 한 명이 보증금을 되게 많이 냈다는 걸 서로 알면 아무리 상관없다 그래도 약간 그쵸. 상관이 있잖아요, 기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그럼 우리는 그 돈은 아예 이 친구들이 만든 빙고라는 금융, 그러니까 대한은행에서 모으고 그 각각의 집에 빌려주는 식으로.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들은 빙고에 자기가 갖고 있는 여윳 돈을 출자를 하고, 출자금을 내고, 은행 대신에 거기에 이제 여윳 돈을 내는 거죠. 그러면 내 돈이 은행에 있을 때는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는데 빙고에 있을 때는 이 돈이 공유지를 만드는 데 쓰인다는 거를 이제 알수 있는 거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실험들을 전개를 해 나갔어요. 또 한참 해방촌 쪽이 젠트리피케이션 네. 문제들도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빈집이 그 내부적으로는 좀 뭐라 그럴까 잘 운영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한국 사회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것은 아니니까 어떤 문제라든지 어려움에 봉착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거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내부적으로도 항상 문제가 아,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있어서 네, 그렇군요. 내부적으로도 항상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내부의 문제와 외부의 문제를 크게 나눠서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내부의 문제는 처음 1, 2년이 정말 재밌었는데, 그 빈집이, 시작한 지 2년 정도 지났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향신문, 중앙일보 이런 데 되게 크게 실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한국 사회에 특히 청년들이 주거 문제가 심각하고 이럴 때, 여기서는 그 청년들이 같이 사는 어떤 실험이 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한국에 무슨 그 코하우징이나 뭐 쉐어하우스 이런 게 없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자생적인 어떤 실험으로서 게다가 꽤 재밌게 잘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문화 같은 걸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신문에서 이제 주목이 된 거죠. 근데 주목이 되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전에 빈집은 아무나 와라, 여기는 비어있는 공간이라고 얘기를 했어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보 블로그라는 어떤 채널이 있었고,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같이 사는 게
기본적으로는 자기 한 몸을 챙길 수 있어야, 그러니까 노동이라든지 집안일이라는 측면에서 같이 사는 사람을, 그러니까 엄마가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는 정도의 마인드는 갖고 있었던 친구들이 와서 같이 사니까 굉장히 즐겁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자발적으로 되고 있었던 건데, 이렇게 그냥 미디어에 한번 노출이 되고 나니까 정말로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르르 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왜 그렇구나.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르르 오는데, 이 사람들 중에는 진짜 누군가가 청소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 의식이 없는 사람들도 꽤 있는 그냥 거예요. 와가지고 자고 막 얻어먹고 막 그쵸, 그러기만 한다는 그쵸. 거죠. 움직이지 않고. 게다가 이제 빈집은 이 빈집 자체가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다들 그 빈집이 원, 그 예를 들어서 생활비를 n분의 1로 낼때그 n분의 1을 자기가 내는 걸로는 빈집이 절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걸 다들 몸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조금씩 자발적으로 더 하고 자기가 조금 더 일을 하고 계산하지 않고 내가 이만큼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빈집이라는 게 어떤 활성화가 되고 있었는데, 이제 자기가 내는 n분의 1의 생활비만 냈으면 나는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죠.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뭐 굳이 내가 왜 마을 회의에 참여를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빈집은 그냥 싸구려 숙소처럼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죠. 이 안에서 굉장히 이제 이들을 어떻게 이 빈집적인 문화에 끌어들일 것인가가 되게 큰 그랬을 것 이제, 예, 같네요. 어려움이었고. 근데 그래도 되게 재밌는 게 어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자기가 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빈집적인 문화의 어떤 즐거움 속에서 자기가 변했다고 생각한 친구들은 이후에 이제 빈집을 나가더라도 그런 방식의 활동들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주로 쓰는 말이, 빈집은 결국 보통 사람들이 오건 어떻건 그 안에서 복작복작하면서 어떤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공간? 그렇게 하면서 빈집의 어떤 긍정적인 문화가 좀 스며들어가고 만들어질 수 있는, 만들어지는 예, 거죠. 그거를 뭐 유산균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마치 우유에 그 요구르트를 넣었을 때 조건이 좋으면은 요구르트가 요구르트가 되는 그거 것처럼, 근데 네. 조건이 안 좋으면 이제 그쵸. 망해버린다거나, 아니면 뭐 빵이 발효되는 과정에 비유를 하기도 하고, 그 과정을 겪은 친구들이 쓰는 언어들이 저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네. 어떤 집단적인 변화의 과정, 그리고 그것의 어떤 고통과 재미를 다 이렇게 겪은 사람들이. 근데 그러고 나서 그냥 다시 보통의 사회로 가서 살기 시작하면 살다가도 좀 심심하다는 생각들이 든대요. 예,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좀 그립구나, 반복되고, 이제 예, 이런 삶이. 뭔가 자기가 삶에 되게 주체적으로, 주체가 돼서 뭔가를 함께 막 하던 그 경험들이 되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내부적인 어려움이라면, 이제 외부의 어려움은 당연히 제일 큰 문제가 사실은 젠트리피케이션이었는데, 빈집이 해방촌에서 늘어나면서 또 되게 재밌었던 게 동네 주민들이랑 엄청 친해졌어요. 근데 동네 주민들은 사실 무슨 뭐 통닭집 아저씨, 뭐 이제 막이뭐 동네 그 분식집 아주머니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해방촌이 약간 남산 산중턱에 있는 마을인데 좀 퇴락해 가고 있었고, 거기에 신흥시장이라는 유명한 재래시장이 있는데, 그 재래시장이 이제 텅텅 비어가지고 되게 이제 방치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빈집 친구들이 거기에서 이제 카페, 협동조합 카페를 하면서 무슨 마을 화폐 이런 실험도 해서 그 동네 주민들이랑 같이, 그러니까 동네 상점들이 실제로 그 화폐를 썼어요. 그 해방촌 화폐를 같이 쓰기도 하고, 그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마을 그 페스티벌 같은 걸 하기도 해서 1, 2년 엄청 재미있게 그 마을 자체가 좀 활성화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마을 자체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그 도시재생사업으로 해방촌이 선정이 되고, 거기에 이제 돈이 엄청나게 투입된다는 소문이 들리자마자 관계들이 되게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집세가 엄청 올라가고, 집세가 올라가는 순간 빈집은 이제 더 이상 거기서는 버틸 수가 없는, 워낙에 해방촌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것도 거기가 집세가 좀 싸다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었는데, 사실 그런 면에서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되게 비슷한 일본의 실험이랑 비교가 되는 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집세가 훨씬 안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계약이 돼서 싼 집을 얻으면 그 올라가지 않는, 세입자가 한국보다 훨씬 보호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작은 가게들을 하는 게 가능한.
그러네요. 그 젠트리피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의 정책이 얼만큼 이것을 또 가능하게 해주는지 이런 것들에 그렇죠. 대한 요인이 좀 영향이 있겠네요.